반가요, 고은선님들 선생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한줄 총평! 매콤했다. 핵 불닭보다 매웠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제 어제가 구모날이고, 오늘 9월 5일이거든. 그래서 어제 선생님 인스타로 여러분들하고 몸을 보러 실시간 소통을 많이 했어. 근데 대부분 어려웠다, 너무. 근데 우리 예상했잖아, 얘들아. 여기 보면은, 역시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수업 때늘 말씀드린 대로 육모보다는 9월 모의평가가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9월보다 수능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에게는 특히 체감 난도가 최상, 알싸한 매콤한, 예, 그런 이제 모의고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면 1등급 그리고 만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트렌드가 이제 개념 난도는 상이고 도표는 중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도표가 더 이상 막더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고 개념에서 지문의 길이를 길게 조건을 많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과부하가 오게끔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시험이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올해 이제 사탄 러너 이슈가 있어서 약간 난도를 낮추지 않을까요? 라는 헛된 희망에 대해서 막 물어보던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말씀드렸죠. 수능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모두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낮아질 일은 없기 때문에 진짜 올해는 특히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특훈이 많이 필요한 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도 된다라고 이제 적중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답률 1인데요. 15번 도표 문항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 손쉬운 도표나 전공자 엔제에서 112표를 충분히 푼 고은 손님들은 무리 없이 그냥 쉽게 그리고 선생님이 올해 강추드리는 손끝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풀었던 친구들은 너무 쉽게. 그래서 이제 전공자의 엔제 256번에 보시면 각 지역 인구 중 A 또는 B 수급자 비율 이렇게 되어 있거든. 뭐 제도 두 개고 사실 선생님 문제가 더 어려워. 왜냐면 가중 평균 이용하는 요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쉬웠는데 비수급자가 나온 것과 이것과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각 연도 혹은 지역의 전체 인구를 전체 집단으로 둔다고 하면 그치? 그래서 제도가 이제 두 개잖아, A, B. 두 문항 동일하죠? 그래서 A 제도 수급자, B 제도 수급자. 그래서 선생님 전공자 엔제에 있는 문항은 A 또는 B 수급자 비율이 이거야. 그러니까 100에서 노란색을 빼면 우리 구모에 나왔던 B 수급자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14, 15%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강사라면 그렇게 신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깔끔했다. 이렇게 보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도표가 난도가 더 이상은 조금 올라갈 것 같진 않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고수님들이 도표를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컨텐츠로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답률 3위. 오답률 2위는 진짜 어이없이 문제 1번인데 이따가 해저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진짜 좀 나도 소름 돋았어. 전공자 손끝 1에 13번에 각 선생님 문제가 더 어려워서 사실 구모 20번보다. 그래서 각 이제 전체 인구 중 유부녹아 차지하는 비율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부양비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변동 없다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특이 유형이어서 선생님 손끝 모의고사 전공자 엔제에 넣었는데 적중했죠.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반갑게 이제 현강 대치로스는 사실 구모 전날이 현강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현강 때 이거 풀었던 고은 손님들이 고득점 했다고 특히 여기 20번 똑같아서 진짜 많이 놀랐고 다른 문제들도 선생님 덕분에 잘 풀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문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늘 어려운 사회조사 유형 5번이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답으로 내는 건 전형적인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질문지법을 또 활용했고요. 육모에 이어서 양적 연구가 나왔는데 조작적 정의는 얘들아 사실 양적 연구 핵심이죠. 왜냐면 수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바꿔서 개량화된 자료로 조사하는 게 양적 연구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늘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어요. 기억선지. 그래서 왜 조작적 정의가 아닌지 선생님 모고에서도 조작적 정의 아니었거든. 그래서 선지도 굉장히 비슷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꼽았습니다. 근데 이 문항들만 그러냐? 사실 아니야. 진짜 많이 적중했고 선생님 모의고사의 어떤 주제, 흐름, 구성 이런 것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문화는 출제 어떤 경향이나 트렌드가 있고 그걸 연구를 잘해서 성실히 컨텐츠를 만드는 강사라면 누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선생님은 적중률이 높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해설 강의를 들을 때꼭 집중해서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주요 문항들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오답률 상위 랭킹 개념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5번, 9번, 6번, 1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다 이해해도 1번이 조금 오답률 2위라는 거, 왜 그런지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좀잘 보셔야겠고, 2번을 많이 틀린 친구들은 사실 독해력이 조금 그래서 2번에 육모에도 2번 문항으로 관점을 제시문을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명목론 관련해서 사회 명목론 사회 계약서를 냈는데요. 어떻게 독해하는지 선생님 해설 강의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원래 어렵게 나오는 이제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표 문항들은 사실은 이제 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고은 손님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행동 강령이 중요한 도표 문항 세 문항. 선생님 행동 강령 깔끔하고 일관되니까 이따 해설 강의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수능 앞두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올해 구모 출제 어떤 띔이나 경향이 작년 구모부터 굳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작년 9월, 작년 수능, 이번 육모, 이번 구모 흡사하고요. 사실은 얘가 제일 난도가 낮죠. 이번 육모. 그리고 얘가 난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화면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세요. 멈춰서.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도표 세 문항 계속 나오고 있고, 삼지선다 하나씩 나오고 있고, 사회조서 5번에 박혀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기출이 반복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선생님 손금모의사 시즌 1, 2는 이런 것들이 애저녁에 다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모르는 것 없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문물보 할때 인스타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냐, 정말 난감하다, 선생님 보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잘본 친구들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이제 학습법이 결국에 중요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진짜 거의 마지막 학습법 퀘스트가 될것 같으니까 좀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학습 전략이나 계획에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 먼저 첫 번째는 3등급 이하 고은손님들 구망수제 합시다. 구망수제. 선생님도 고3 때 구망수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먼저 1번은 진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공부는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등급 이하라는 건 사실 개념도 비어 있고 도표도 비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9월이 가기 전에 늦어도 10월 첫째 주까지는 개념, 도표, 기출 한 바퀴는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도 안 하면 점수 잘 받겠다 그러지 마.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 안 들은 강의나 이런 것들 있으면 꼭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에 제일 빨라.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1번이 탄탄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어서 손금모의고사 시즌 1, 2, 그리고 퀄모의고사. 퀄모의고사는 선생님 연구소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올해 적중을 정말 많이 했어. 9월 모의평가 아니? 선생님 정말 많이 추천드렸죠. 왜냐면 내가 직접 전문항 다 검토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한다고 했잖아. 퀄모의고사 이제 1회에서 2번, 5번 사회조사 유형 적중했어요. 그리고 2번 같이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들도 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용되고 일부 기각되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필수 과제로 막 그냥 막 풀리거든. 애들이 막 너무 어려워요, 막 어려워요, 막 이래도 내가 풀어. 구모 재관원들하고 똑같으니까 풀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은손님들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꼭 풀어주시고, 이 수능 더 어려울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너희들에게 진땀을 빼고 타임어택 오지고 너희들 말대로 등골을 서늘케 하는 그런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고은손님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전공자 이제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까 적중 사례 보셨죠? 정말 다양한 고난도 유형이 개념과 도표, 그리고 이번 수능 완성 분석, 이번 육모 분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 손금모의고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경험치를 쌓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오시면 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제 1, 2등급 고은 손님들은 특히나 뭐 3등급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머를 틀고
연습할 때도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실전하고 똑같이. 되도록이면 이제 선생님 늘 수능 사회문화는 이제 수능 볼 시간 오후 4시 7분에 좀 봐라. 그때 많이 피곤하고 머리가 잘안 돌아가고 과부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실력이 본 실력이다. 그래서 타이머 탁 틀면 긴장이 되는 정도가 다르거든, 안틀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커리가 손끝장이라는 추석 특강. 메가캐스트에 소개 영상 올렸으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파이널 남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고은사회 연구소 자체 제작 어렵고요. 그리고 2025 9모까지 반영돼. 시즌1은 6모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극 반영한 고퀄리티 모의고사입니다. 시즌1은 입고가 완료됐고 완강이 됐고요. 메리트가 있다면 한 바퀴를 돌려드려요. 개념 플러스 도표. 그래서 되게 짧은 강 안에, 5강 안에 한 바퀴를 돌려드리는 3원의 칩 최종 점검편 소책자가 들어있습니다. 모의고사 안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 고은 선생님들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10회분이나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번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느 문항들은 이제 모의평가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2가 9월 27일에 입고가 되고, 그 즈음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금 9월 모의평가 경향 적극 반영하려고 정말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보일 것이고, 풀모고는 7회분,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거, 세트로 되어 있는 거 7회분, 그리고 스페셜한 부분이 블랙모고 3회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조금 난감해하는 유형들 있지. 그러한 고난도 킬러 유형만 따로 3회분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총 10회분 제공 예정이니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특강 있어 얘들아. 선생님 분당 러셀, 이제 배치 러셀에서 많은 고은 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첫날은 출제 각 백선지에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렵잖아. 그거 다 반영해서 100개 선지로 한 바퀴 돌리는 거 1차 할 거고요. 2일차에는 도표 골든벨 할 거예요.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선물도 많이 드리고, 도표 한 바퀴 돌리는 거. 그래서 이틀 동안 선생님과 만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학습법 여러분 등급 맞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메가 실시간 등급 컷은 1등급이 이제 46점. 선생님 생각보다 좀 높아요. 46점. 그리고 2등급이 43점, 3등급이 38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드. 9월 모의평가, 뭐 수능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많이 편하게 봐라, 덤덤하게 봐라, 그래야 실력 발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덜덜덜 떨렸죠. 연습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은 진짜 이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인드 일단 챙기시고, 긍정적인 게 중요해.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이런 우직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쉬우면 할 거야, 성적이 잘 나오면 할 거야, 뭐 내가 좀 해보고 좀 흥미가 땡기면 해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될 때까지 해본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될 때까지 내가 한번 퍼부어 본다, 끝까지 한번 해본다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